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51회 스프리 포럼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연구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스프리 포럼을 통해 AI와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흐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1회 스프리 포럼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통계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기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책 수행에서 통계는 핵심이며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통계의 활용도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개인의 직관에 근거한 정책보다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한 북유럽, 영국, 미국, 일본 등 정책의 결정의 투영성이나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 통계 혁신, 영국의 정부 혁신 전략, 일본의 데이터 추동 사회로 혁신 등 주요국 정부가 앞다투어 통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통계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국가 승인 통계, 공공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통계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는 등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를 생산, 분석, 공유하는 대표기관으로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국가 승인 통계 6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AI 관련 정책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경제 회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성, 산업을 넘어 개인과 사회 문화에까지 파급력을 미치는 정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방식도 이에 걸맞게 변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정책, 통계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의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계 생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학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포럼에 함께 해 주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